자,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하게도 뭐 이런 거다 돼요. 뭐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원 모듈에서 뭔가 이제 여기서 뭘좀 만들고 싶다. 도메인에 멤버에 컨트롤러에 잠깐만요. 도메인에 멤버에 컨트롤러에 멤버 컨트롤러다. 이렇게 하고 컨트롤러 하고 일단 이렇게 한다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디버그 포인트 찍고 내가 이거 뭐냐 이거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고 싶다.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잡으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. 잘 돼요. 그러면은 이 포트 몇 번이야? 8022 로컬호스트 8022의 멤버 이게 아닌가?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이 맞는데? 아 이거 죄송합니다. 이 헷갈려요, 여러분. 내가 지금 요걸 하고 있죠? 그럼 얘가 아니라 뭐예요? 요거죠. 이것도 이게 아니라 지금 요거. 아무튼 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게 이게 된다는 거죠. 디버그 모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된다. 네. 제가 이거 포인트 잡아놨으니까 이제 돌면 되겠죠. 얘가 지금 죄송합니다. 그리고 8021이지. 하면은 네, 브레이크 포인트 잡히죠? 여기서 이제 이걸로 진행하시거나 F6 누르면은 이게 잘 된다.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?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테스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테스트 오 이러면 해봐 스프링 부트 테스트 그다음에 테스트 디스플레이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그냥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안 돼요. 이거는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 요건 안 돼요. 요거는 꼭 여러분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걸 등록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테스트는 됩니다. 네.
테스트는 그냥 여러분이 네,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면 잘 돼요. 자, 다시 한번 여러분 디버그 모드 어떻게 한다고요? 네, 그냥 네,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서 네, 요거가 아니라 이거 그다음에 이거 맞춰 놓고서 뭐 한다? 뭘 맞춰요? 이 둘 중에 하나 맞춰 놓고서 얘나 얘로 실행하시면 돼요. 네, 테스트는 그리고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.